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등기를 시작했는데 교재 입문서 교재 어디를 봐주시느냐 하면은 예, 174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등기 기본 양식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습니다. 자, 꼭 보시면은 먼저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등기소에 이제 등기사무 처리하는 국가 기관이 등기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8장 172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세 개의 제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등기관, 등기소, 등기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등기소라는 법률 용어는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니까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갖다 법률 용어로 등기소라고 법전에 규정해 놨고, 그러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법에 규정해 놨고, 그다음에 등기하려면 장부에다 기록을 올려야죠. 그 등기하는 장부 이름을 법률 용어로 등기부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등기 업무 처리하는 국가기관과 그 안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와 등기사무 처리할 장부 세 가지인데, 시험에서는 등기소가 어디냐, 등기관이 누구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중개사 문제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시험의 성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기 업무를 하는 자격증인 등기서기부, 국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시험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하기에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갖다 거래하는 당사자에게, 의뢰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을 하려고 지금 부동산 등기법이 시험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서기부직인 등기 업무를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등기소나 등기관이 시험 문제가 되겠지만, 등기 업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응시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볍게 읽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교재 172페이지 1 등기관 소제목 들어갑니다. 1 등기관 나와 있죠? 그러면 누가 등기관인지 한번 볼게요. 형광펜. 등기관이란 첫 번째 줄,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 형광펜은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형광펜이고, 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형광펜입니다. 지정. 고개 들어보시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등기관이 아니고, 등기소에 공무원 중에 지정을 해줘야지만이 그 지정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지정을 누가 해주는지 정도만 인식. 왜? 이거 자체도 뭐 시험 문제 지문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인식. 아, 등기소에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전부 등기관이 아니고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받은 자만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지정을 누가 해주는지 정도만 인식. 나중에 암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험 지문에는 안 납니다.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만을 등기관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 정도만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소제목 중단에 이 등기소. 자, 거기에서는 형광펜,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에서 등기소라는 에서 등기소 형광펜. 등기소 형광펜. 명칭을 가진 관공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형광펜. 지원도에서 지원 형광펜. 자, 요겁니다. 등기소는 어디를 등기소라고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는 뭐 지문 자체를 묻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와 매체에서 여기가 등기사무 처리하는 등기소라는구나 정도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칭이 아예 등기소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관공서 명칭이. 그다음에 지방법원이라고 돼 있는데도
명칭은 법원이라고 돼 있지만 지방법원에 들어가도 등기 민원 접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지방법원이란 명칭을 가진 곳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법원 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도 들어가면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소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 군데 관공서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등기소라는 데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에서 등기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관은 자 요것만 인식 정도만 하시라 그랬죠. 지정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 했죠. 그 지정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급 공무원 있죠? 지방법원장이 있으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5급 법원직의 5급, 6급, 7급, 8급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지방법원장, 지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만 등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쪽입니다. 자, 이 파트가 세 개의 단원인데 시험은 100%다 여기입니다. 100%. 뭐 이건 1년 내내 뭐 불변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 업무를 하려면은 토지 건물 등기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일반 거래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토지 건물에 관해서 권리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등기법이 시험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가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배당됩니다. 올해 27에도 어김없이 등기부 쪽에서 나왔고 내년도 28에도 마찬가지고 다 등기부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갖고 자, 요 등기부는 크게 구성을 할때 일반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부하고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반 등기부는 한 필지 토지. 자, 한개 건물. 한 필지 토지에 사용하는 등기부, 한개 건물에 사용하는 등기부가 일반 등기부고, 요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습니다. 요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했는데, 자, 하나의 등기부 양식은 꼭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 했죠. 표제부, 갑구, 을구.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두든 한개 건물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두든 하나의 등기 기록 양식은 항상 세 가지 법률 용어가 등기법은 이제 하시면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표제부라는 데하고 갑구라는 데하고 을구라는 데하고 이세 가지 양식의 토지 정보를 건물 정보를 갖다 등기관이라는 자가 기록을 해놓은 게 법률 용어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요까지 한 필지 토지 한개 건물 자, 토지라면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한개 건물이라면 건축물이 건축된 행정구역, 소재, 몇 번지 땅 밑에 건축이 되었는지, 건축물 대지의 지번, 건축물이 뭐로 사용되는지, 종류, 건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구조, 건축물의 소재, 대지 지번, 건축물의 종류, 구조, 면적을 갖다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부동산의 표시. 요거를 어디에다 등기하도록 돼 있다? 표제부. 그다음에 자,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재산권 중 크게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은 갑구에 등기하도록 돼 있고 소유권 이 외의 재산권이 생겼을 때는 을구라는 데다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인데, 자, 이제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양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 건축물은 일반 등기용지 이 기록과 이게 법률상 다르기 때문에 요걸 갖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하고 27회 문제든지 요걸 출제했습니다. 자, 구분 건물은 하나의 등기용지 기록 양식이 자, 일동 표제부.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 각 구분 건물마다 개별 각자입니다, 법전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각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자 이제 교재로 이제 대입 작업 교재를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75페이지 말고 177페이지 자 177페이지 177페이지에 보시면은 176페이지로 가셔서 법률 용어 키워드 작업부터 먼저
자, 그 기재례 발음 밑에 양가로 5 소제목 구분 건물 등기부 구성과 내용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키워드 작업하고 이제 칠판 보고 익힘 작업 들어갈 텐데. 동그라미 1. 구분 건물 등기부의 구성. 기역.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해서는 일동 건물 전체의 건물 중 구성 부분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을 때문에 등기부의 편성에 있어서 일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로 하고 각 구분 건물은 한 1등기 기록의 일부로서 각 구분 건물에 관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키워드는 니은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자, 한동 건물을 구성하는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 형광펜. 그다음에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값 걸고 둔다 해서 전유 부분마다 형광펜, 표제부 값 걸고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잡으셨으면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가야죠. 요거 법률 용어를 갖다가 전유 부분이라는 법률 용어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전과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시험 과목으로는 민법 과목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법률, 똑같은 법률 용어인데 법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럼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지붕과 외벽과 기둥으로 성립된 게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되는 게 원칙인데, 그 안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으면 층으로만 구분해 놓게요. 그 구분해 놓은 층마다 독립된 하나의 소유권이 이렇게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일컬어서 민법의 물권법의 소유권과 구별하여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면 일 일동 건물이 건축되고 그 안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됐다면 독립된 층마다 하나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성립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일컬어서 구분 건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구분 건물은 개별 각자니까 한동 건물 안에 몇 개, 각몇 개로 세 개로 구분해서 건축해서 즉세개 층으로 빌라를 건축 건축해갖고 팔아먹는다는 얘기지, 뭐, 건축업자가. 그러면, 세 개의 구분 건물로 성립됐다면, 이렇게 성립되면, 자, 보십시오. 등기부를 둘 때, 분양하는 층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두지 아니하고, 세개층 분양하는 이 빌라, 가동, 이런 가동, 나동으로 명칭을 사용한다. 가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빌라로 예를 든다면, 가동, 나동, 다동이라면, 가동 분양하는 곳이 세개 있죠? 가동 전체에다가 하나의 등기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는 등기용지에 등기기록에 가동 표제부를 갖다 일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부르고 개별 각 구분 건물이라면 1층 얘기하는 것이죠. 분양하는 곳 1층에 표제부 갑구 을구 개별 각자니까 2층에 표제부 갑구 을구 3층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이제 1등기 기록을 두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 27년 정말 시험 문제 이제 지금 수업 들은 것만으로도 맞출 수 있도록 쉽게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이제 열리셔야 되는데 한번 맞는지 틀린지 나 이게 들려 안 들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 및 갑구 을구를 둔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귀를 여시고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 및 그리고 갑구 을구를 둔다. 오 땡으로 하시라 했죠. 맞으면 오, 틀리면 땡, X 땡, 땡, 응 땡. 왜? 아이씨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일동 건물 표제부 및 갑구 을구를 둔다. 이걸 빼먹었잖아. 세 개를 1층 표제부, 2층 표제부, 3층 표제부를 또 각각 그 안에 가동 표제부를 두고 그 안에 갑골구, 갑골구, 갑골구 두는 게 아니라 가동 표제부와 1층에 대해서 갑골구가 아니라 1층 표제부 갑골구, 2층 표제부 갑골구, 3층 표제부 갑골구 각 구분 건물마다에도 무엇을 반드시 따로 둔다?
표제부를 반드시 따로 두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용어 익힘이 되셨음? 예.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하고 구분하는 시험 문제죠. 일반 토지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의 표제부가 있는데 하나의 표제부가 있는데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두 개의 표제부로 법적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일동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 표제부 두 개의 표제부로 법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출제한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일반 등기용지 기록과 구분 건물 등기용지 기록이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이렇게 익히셨으면은 177페이지 한번 이제 기재를 갖고 이제 하시 이제 이해하셔야지 이제 진짜 맞나? 집합 건물 등기부 거 기재돼 있죠? 예, 등기용지 기록 일동 표제부 이제 읽을 줄 아시면 돼요. 표제부 해놓고 일동 표제부 있죠? 그리고 교재 넘겨보세요. 구조를 먼저 178페이지. 전유부분 표제부 위에 부분에 전유부분 표제부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자, 교재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전유부분 표제부는 지금 일동 건물 안에 각 구분 건물 표제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재에서 표제부만 나와있습니다. 갑구, 을구는 교재에 딱 안 써, 거기다 따로 기록 안 해놨다는 거죠. 왜 기록 안 했냐면 일반 등기용지 갑구, 을구와 똑같기 때문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일반 등기용지와 다른 데가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 표제부죠. 이 두 개의 표제부가 일반 등기용지 표제부와 기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만 두 개,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 표제부 요구만 기재례로 교재에다 구성해놓은 겁니다. 갑구 을구는 일반 등기용지 기록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셨죠? 예, 자 이제 갑니다. 뭐가 있는지 177페이지 이제 앞 페이지로 와보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표제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놓고 자 이제 이거 갈까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자 키워드를 잡아보세요. 표제부 해놓고 우측에 가로 해놓고 일동의 건물의 표시돼 있는 거 법률 용어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일동의 건물의 표시. 자 중간에 중간 부분으로 내려와서 가로 해놓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자 거기서 크게 크게 보셔야 시험 문제도 다 등기법이 거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스케일을 묻습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법률 용어가 일동 건물 표제부에 자 두 개가 있죠. 법률 용어 일동 건물의 표시 요거하고 또 하나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법률 등기부 등본 때 봐도 이 법률 용어로 나옵니다. 이 법률 용어 일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요로 가셔야 돼요. 각 구분 건물 표제부 자 요거는 교재 잠깐 넘겨보세요. 전유 부분 표제부 178페이지 나오죠? 거기에 표제부 해놓고 우측에 가로 해놓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잡으셨습니까? 그거 찾으셨으면 형광펜 치셔야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리고 중간에 가로 대지권의 표시 찾으셨습니까? 자, 형광펜. 대지권의 표시.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갑니다. 전유 부분의 표시하고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일동 건물의 표시라는 것은 각 분양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각 분양 들어가는 곳이 속해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건물을 표시하는 걸 일동 건물 표시라고 하고 그러면 그 일동 건물 안에 분양 들어가는 호수마다를 표시하는 걸 법률 용어로 전유 부분의 표시 이렇게 이 일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의 표시를 먼저 이게 무엇인지 익힘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교재 보시면 177페이지 앞으로 오시면 자 일동 건물의 표시 이제 들어갑니다. 접수가 나오죠. 접수는 서류 제출한 날짜 4월 15일 자 어디에 건축된 건에 읽을게요. 소재 집원 건물 명칭 번호 나오죠. 역삼동
29, 32, 46, 신동 아파트 101동이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대로 해보죠. 뭐, 건물 저기까지 하고 할까? 내역. 자, 내역 볼게요. 5층 아파트네.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죠. 옥상은 슬래브 지붕으로 처리돼 있네. 해놓고 1층서부터 5층까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읽으시면 되지 뭐. 역삼동에 몇 번지 땅이죠? 29. 29. 그 다음에 32. 46. 이세 필지 땅에 걸쳐서 지금 건축이 됐다는 거죠? 자, 몇 층으로? 5층으로. 건축된 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래요? 신동아 아파트. 신동 아파트 안에 몇 동? 101동. 이렇게 나가면 되죠, 뭐. 됐습니다. 그래놓고 각 층마다의 면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동 건물의 표시 매치해야 돼요. 요거면은 그 신동 아파트 101동 안에 1층에 101호, 102호, 103호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의 건물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봐야겠죠. 그럼 갑구 을구는 똑같으니까 표제부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자, 표제부가 178페이지 이제 보시면 넘겨보십시오. 표제부 178페이지 표시번호 접수 4월 15일 건물 번호 1층 101호 부분이네. 읽어 나갈 줄 아시겠죠? 그래 놓고 건물 내용 1층 101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네. 면적이 96제곱미터네. 96제곱미터 동그라미.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동그라미 키워드 치신 거, 자, 메모할 겁니다. 전용 면적. 96제곱미터 옆에다 전용 면적. 자, 그 101호 표제부의 면적이 공용 면적은 절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01호 출입구 열구 들어가서의 면적만 등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전용 면적만 등기되면 여러분들이 그 101호 소유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시행사로부터 그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분양계약서 쓰면은 분양을 받을 때는 전용 면적만 분양받는다, 공용 면적까지 같이 분양받는다.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까지 반드시 같이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귀열 준비 들어야 돼. 귀 후벼야 돼요. 후벼. 1년 동안 후비면 이 합격해. 9번 건물 등기부를 보면, 101호 등기부를 보면, 그 뜻입니다. 101호 9분 소유자가, 101호 소유자가 분양받은 면적을 알 수가 있다. 온지, 댕인지 한번 해보세요. 101호 등기부를 보면, 101호 소유자가 시행사로부터 그 분양, 신동 아파트 101호, 1층 101호 분양받았을 때, 101동에 101호 분양받았을 때,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면적을 등기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안 뚫리죠, 귀? 지금 메모 해놓으셨죠? 네. X. 전용 면적만, 그럼 시행사로부터, 신동 아파트 그 건설 시행사로부터 그 101호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서를 쓸 때는 거기에는 정인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분양받는 겁니다. 그러죠.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만 냈고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사용권까지 같이 분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갖다 분양받는 것이죠. 근데 등기부에는 어떤 면적만 올려준다? 분양받은 면적 전부를 올려준다. 분양받은 면적 중 전용 면적만 등기부 올려준다. 전용 면적만 등기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귀가 뚫리나? 자, 구분 등기부를 보면 구분 소유자가 분양받은 면적을 알 수가 있다. X, 알수 없다. 등기부에는 분양해준 공급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을 전부 등기해준다. 분양해준 면적 중 전용 면적만 등기해준다. 전용 면적만 등기해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동 아파트 101동 표시는 101동 표제부죠? 101동 안에 1층 101호의 표시에 대해서는 101호 표제부에 등기를 했죠. 이제 이걸 봤으면 두 개가 남아있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이게 남아있죠. 자, 이제 이거는 자, 이두 개를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심화 과정 들어갈 때 보통 하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하고 과목 하면 돼. 이두 가지를 등기해 주는 걸 법률 용어로 대지권의 등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지권의 등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엇과 법률 용어부터 익힘 작업. 어떤 법률 용어와 어떤 법률 용어를 전산 기록 올려주는 걸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지. 법률 용어 첫 번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두 번째, 대지권의 표시. 이두 가지를 전산 기록을 해주는 걸 법률 용어 뭐라 부른다? 대지권의 등기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지권이란 법률 용어는 분양받은 건물 소유자, 신동 아파트 101동에 1층 101호 분양받은 사람, 2층 102호 분양받은 사람, 103호 분양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받은 소유자들의 분양받은 101호 소유권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일컬어서 대지권. 한번더 귀를 여십시오. 1층 101호 분양받은 사람의 101호 건물 아파트 소유권과 따로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을 대지권. 한번 더. 1층 101호 건물 분양받은 사람이 101호 아파트와 따로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을 법률 용어로 대지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그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라 했죠. 그러면 101동에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신동 아파트 101동에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따로 팔아먹을 수 없는 땅 사용권에 목적인 땅이 어딘지를 등기부에 등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볼게요. 자, 교재 177페이지.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형광펜 쳤죠? 그 안에 소재 집언란에 보세요. 일련번호 1 숫자 2, 3 나와 있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2는 32번지. 3은 46번지. 지목 모두 다 되죠? 면적 1759, 745, 674제곱미터죠? 자, 그럼 이거죠. 자, 신동 아파트 101동 1층에 2층에 3층에 4층에 5층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신동 아파트 102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이 어디일까요?를 등기하는 걸 연습 세 번만 연습하면 돼. 그걸 법률 용어. 그럼 102동 표제부에 기록돼 있겠죠? 102동 표제부에. 102동 표제부에. 이건 101동 표제부. 신동 아파트 103동의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이 어디일까요? 하면은 103동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이제 귀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세 필지 땅에 대해서 이 신동 아파트 101동에는 1층에 101호, 102호, 103호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1호 분양받은 사람의 이세 필지 땅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하고 지분을. 자, 신동 아파트 101동에 102호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의 세 필지 땅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을. 103호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의 이세 필지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을. 201호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의 이세 필지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을. 202호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의 이세 필지 땅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을 등기해 나가야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이게 매치가 되셔야 돼. 뭐라 부른다? 대지권의 표시. 어디에 등기한다? 전유 부분 각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103호 표제부에 그걸 등기한다고. 법률 용어 키워드 쳤지. 이게 이제 법률 뭔지 와닿습니까? 그걸 대지권의 표시. 자, 이제 보죠. 우리 기재는 101호가 있으니까. 178페이지. 전유부분 건물 표시 밑에 형광펜 키워드 대지권의 표시 찾으셨습니까? 자, 표시번호 1. 대지권의 종류. 일련번호 1, 2, 3 나오죠? 1. 소유권. 대지권. 2. 소유권. 대지권. 3. 임차권, 대지권 나오죠? 구해 들어보세요. 익힘 잡아. 거기에 소유권, 대지권, 임차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권이란 분양받은 건물 소유자의 분양받은 건물과 따로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이라 했죠. 토지 사용권이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토지 사용권이 이
역삼동 29, 32, 46번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으로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으로도 확보할 수가 있고 임차권으로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메모해둘까요? 예. 거기에 대지권의 종류 옆에 1 소유권 대지권 해놓고 오른쪽 여백 있죠? 예, 거기에 네 가지 쓰시면 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대지 사용권은 자 소유권으로도 대지 사용권 확보할 수가 있고 지상권으로도 확보 그리고 전세권으로도 확보할 수가 있고 임차권으로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지. 신동 아파트를 이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해 갖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땅 사용권을 먼저 시행사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땅 사용권은 몇 가지로 확보가 가능하다? 아예 매입해서 확보해도 되고, 그러면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빌려서 확보해도 된다는 거죠. 신동 아파트 건설해 갖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데 빌려서 확보할 수도 있대요. 빌려서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빌려서 확보했으면 그 권리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동 아파트 이 101동의 아파트 101호 분양받은 사람이 이 분양받은 건물과 따로 팔아먹을 수 없는 땅 사용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 임차권인지, 소유권이라면 그 지분이 얼마만큼인지, 그걸 101호 등기부에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익힘 작업이 중요해요. 크게 등기법 스케일이 좀 큽니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이두 개가 감이 잡히셔야 돼. 시험 문제 나느냐? 반드시 나요. 반드시. 반드시 나. 이걸 안 내는 애는 없었던 것 같아. 예.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서부터 익힘. 한 서너 번 하면은 익히고 익힘 했다 까먹다 익힘 했다 까먹다 그러시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지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이두 가지를 법률로 등기하는 걸 법률로 뭐라 부른다? 대지권의 등기.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마무리. 대지권 종류가 있고 그 옆에 뭐까지 있어요? 지분. 그러면 자, 1, 29번지 필지죠? 대지권으로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 소유권 지분을 얼마만큼? 1000분의 40지. 2는 32번지 필지. 소유권으로 대지권 확보했죠? 지분이 1000분의 47. 자, 46번지 필지는 임차권으로 대지권 확보했죠? 지분이 임차권 지분이 500분의 18. 그걸 등기한 날짜 오른쪽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고개 들어보시면 이두 가지를 등기한 걸 법률 뭐라 본다? 대지권의 등기. 자, 그러면 이거 이걸 시험에서 항상 묻습니다.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이제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줄여서 대목토입니다. 대목토는 어디에다 등기하는지 일동 건물. 대표는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 땅 사용권 종류와 대지권 지분을 표시하는 걸 대표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제가 앞으로 대표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 등기에 나가는 걸 보면 대지권의 표시 대표는 어디에다 등기하는지 전유 부분 구분 건물 표 제부에 등기한다는 이걸 그러면 깎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내겠지 뭐 맞게 시험 문제 지문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대로 틀리게 출제자가 시험 문제 어느 시험 위원이 출제하러 들어가든 출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낸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둘 중에 하나겠지 뭐 맞게 내고 싶으면은 그대로 문장을 문장 그 문제를 정답으로 틀린 문제를 내고 싶다. 틀린 질문으로 크로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작업은 대목토는 어디에? 그렇죠. 대표는 어디에? 전유 부분 표제부라고도 지문이 나오고 구분 건물 표제부라고도 지문이 나겠죠. 이제 됐죠? 예. 그러니까 1번 등기용지 양식은 표제부 각 울고 구분 건물 등기용지 양식은 일동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 표제부 갖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났던 건 이거. 일반 등기용지 양식은 표제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구분건물 등기용지는 1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두 개로 돼 있다는 거. 이건 뭐 올해 27에 나서 제가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개별 지문으로도 뭐 반드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익히셔야 될 거. 일반 등기용지에는 토지 건물을 따로 팔아먹을 수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권이라는 게 없는데, 구분 건물 등기용지는 분양받은 건물하고 땅을 따로 팔아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지권이라는 게 등기돼. 이거 일반 등기용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를 건들겠지 뭐. 그럼 대지권은 두 가지 대목토는 어디에 따? 일동 건물 표제부에. 대표는 전유 부분 표제부. 이렇게 이제 이번 과정서부터 익힘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됐고,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179페이지. 자, 179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등기법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구조를 먼저 보시고, 교재 제목이 179페이지 9장 해놓고 등기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이쪽. 이쪽은 얘기입니다. 등기 절차. 자, 등기 절차가 크게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절차,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민법의 재산권이 크게 재산권이 두 개로 구분이 되죠. 재산권, 재산과 관련된 권리가, 물권과 채권, 가족과 관련된 권리가, 가족과 가족 관계가 생기면 생기는 권리가 있어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어요. 재산과 관련된 생기는 권리가,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이, 가족 관계가 생기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면 생기는 권리가, 친족권과 상속. 그래갖고 민법에 이제 1000개 넘는 법조문에 재산권 구조가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네 가지 권리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권, 채권, 친족, 상속권. 네 가지 권리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가지가 다 공통점이 권리잖아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이 어떻게 되는지 공통 원인이라는 거죠. 그게 이 엄지, 총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총칙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권리 발생, 병 물권, 채권, 친족, 가족권이 왜 생겨? 원인, 원인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가 무엇이고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게 무엇이고, 예.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규정에서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형태가 무엇이고, 그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이고, 그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효력 발생하는 게 무효취소가 되면 어떤 효력이, 공통 법원칙을 공식으로 만들어놓은 걸 총칙 총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개별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부른 걸 강론이라 권리 강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법 똑같다는 거죠. 등기 개별 등기들이 있는데 등기 이제 뭐 실무상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세 민원 등기해 달라고 민원 집어넣는 게 개별 등기 이름. 그게 한 1000가지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00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걸 다시 한 문제 하면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 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 15가지에서 20가지 개별 등기만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1000가지 하라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지도 못하고 어려워서. 예. 자, 그러면 개별 등기 강론이 있으면은 그 한 15가지 정도 배우는 등기가 여러분들의 시험법인데, 그 15개 등기 개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야, 그게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91페이지. 크게 구조를 보자는 겁니다. 11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제목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가 이겁니다. 이거 개별 등기 강론. 그러면 거긴 개별 등기하는 과정 첫 번째 이름이 뭐가 있나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예,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죠. 194페이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199페이지. 4. 이용권에 관한 등기. 그럼 이용권, 그건 거기에 들어보세요. 이용권은 뭔지 이거 안 봐도 알아. 거기에 뭐 쓰이든 그 정도는 예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공부를 같이 하게 돼. 이용한다? 남의 물건 이용하는 권리.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거지 뭐.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또 임차권도 있고. 그럼 그 당연히 여러분도 교재 안 남기면 벌써 다 배웠어. 그게 있을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하고 책을 예측을 하고 하셔. 그런 게 있나 이제 확인만 하면 돼. 양가로일 지상권에 관한 등기. 있죠?
넘겨보세요. 200페이지 중단 양가로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202페이지 양가로 3 전세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졌네. 이용권. 이용권이 또 하나 있지. 임차권. 그럼 거기 들어. 이용권에 관한 등기는 이제 몇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이제 개별 등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203페이지 5 담보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담보권은 자,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운 민법상의 이제 법정, 법에 정해진 담보권의 이름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그중에서 유치권은 법률행위로 성립될 수가 없고 법률 규정으로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유치권 안 나와 있겠고, 질권은 물건을 담보 잡는 권리인데 질권은 동산이라는 물건을 담보 잡는 권리야. 그럼 질권은 지금 등기는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일 때만 등기하는 거니까 질권도 당연히 안 나와 있겠고, 그럼 법정 담보 물건 민법전의 세 번째인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등기되어 있겠죠. 그럼 저당권과 저당권에 딸려 있는 채권을 담보 잡는 권리 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것이고,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 203페이지 양가로 저당권에 관한 등기 찾으셨습니까? 코드 넘겨보세요. 자, 이제 저당권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 저당 204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사로 나와 있네. 권리 저당하고 5 근저당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 더 권리 질권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입문서 교재입니다. 본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권리 질권에 관한 등기는 담보 물권에 지금 거기에 생략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2절 내용에 따른 등기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개별 등기 강론입니다. 그쪽의 구조는 이제 따로 책안 넘길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가 등기,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 그런 등기 6개 정도를 이제 교재에서 서술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권리에 관한 등기든 지금 제가 열거했던 등기든 개별 각자지 않습니까? 개별 등기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개별 등기가 실무에 법에서 배우는 1000가지 정도 개별 등기를 전부 시험 범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개별 등기밖에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갑니다. 그걸 교재에서 이제 구성해 놨고, 그러면 그걸 배우려면 그거 개별 등기에 들어가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총론. 그 총론이 이제 교재 보시면은 179로 이제 앞으로 오셔서 179페이지서부터 190페이지까지. 190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그까지가 10페이지가량이 요겁니다. 지금 제가 교재에서 뒤에 다 그걸 배운다고 했죠? 그 배우는 등기 공통 분모 법 원리를 다루는 게 등기 절차 총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 강론, 이렇게 이제 법에서는 구분이 되면은, 자, 등기 절차 총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거부터. 이게 등기법의 시작입니다. 등기의 개시입니다. 자, 그거는 어디를 봐주시느냐? 법전을 직접 명시를 안 해놨으니까는 제가 이거는 직접 해야겠네. 등기의 개시란 등기가 개시, 스타트, 시작.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등기라는 건 누가 해주도록 되어 있냐면은 지금 제가 소개했죠.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법원장, 지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등기관이라고 하고,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스타트, 전산 기록에 등기를 기록을 하려면 그걸 법률용어 등기의 개시라고 법률용어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 정해놓은 법률의 법규에 정해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나 뭐가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냐?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등기관은 매매한 당사자가 등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매매한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일 땐 관공서가 요청이 들어와. 요청이 들어오면 등기관 너 등기해. 법전에 이렇게 규정됐다는 거. 그럼 요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법률형을 구분하는 거죠. 개인이 하면은 신청, 요청을 관공서가 하면 촉탁이라고 보면. 이거는 뭐 개인을 개인 사자서 사인. 요거는 국가 지자체. 법전에는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디에 촉탁이 없으면, 관공서에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이나 촉탁 없이도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는, 자, 법에 정해놨냐면은, 이렇게 구조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였을 때는 신청 촉탁 기다리지 말고 등기관 네가 권한을 직접 발동해 등기해라고 법에 정해놓은 사유를 갖다 직권 등기다 법률용어 이렇게 불러나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법에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등기할 수 있는 경우수를 크게 익히셔야지. 몇 가지 경우수?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중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는 뭐? 신청, 촉탁. 아무런 얘기가 있을 때가 법률에 정해놨을 때는 직권과 명령 이렇게 구조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로 떨어지면은 자 이제 다시 여기로 가죠. 신청한다면은 등기 신청한다면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법률 용어를 일컬어서 임의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재산권 거래한자가 재산권 취득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하는 거지. 자, 거래했으면 등기 신청하러 와 의무를 부과를 안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은 뭐가 원칙이냐?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놓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 신청 의무를 법에서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의무를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에서 일정한 등기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등기하러 오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을 때는 다음 등기 신청 의무를 법에서 규정해 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익숙하는 익힘 작업을 하셔야 이 익힘 작업을 지어야 나머지는 다 여기 임의 신청의 배당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볼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신청 의무 규정해 놓은 거자 이제 이렇게 가죠. 두 가지 구조로. 요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요거 교체를 잠깐 보세요. 190페이지. 자, 이제 잡아드릴게요. 그 구조가 190페이지, 179페이지. 죄송합니다. 179페이지. 자, 중간에 보시면은 등기 양가로 1 절차 개시 방법 동그라미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에서 기업 당사자 신청 니은 등기 신청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A 형광펜 1개월 형광펜 뒤에 부동산의 변경 등기 형광펜 B 60일 형광펜 소유권에 관한 등기 형광펜 자, 그거 잡으시면 돼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지금 간만 익히시면 되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 지적 배웠으니까 자 토지 지목을 갖고 가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 하나 토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의 지목을 바꾸려면은 부동산 변경입니까? 부동산의 권리의 변경입니까? 부동
사내 변경이죠. 부동산 변경하려면은 시군 구청에 들어가야 되고 권리 변경하려면 등기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목 변경하려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기 때문에 시군 구청에 들어가는 걸 이제 지적해서 토지 이동 신청 들리십니까? 그러면 분할이나 합병이나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지목 변경이 토지 이동 신청입니다. 그러면 시군 구청에 들어가서 자신의 토지 지목을 전해서 대로 변경 등록하러 가는 걸 토지 이동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에 따른 토지대장 지적돼 전해서 대로 구청장이 그걸 바꿔 기록을 정리하는 걸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고, 그럼 지적 정리가 끝마쳐지면은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 전산 기록에는 대장에는 이미 전으로 변경돼 있지만 등기부에는 전으로 돼 있겠죠. 그걸 이제 대로 변경하러 등기소에 들어가는 걸 부동산의 변경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군구청의 대장 변경 등록일로부터 몇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등기소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됐음? 그럼 가볼까요? 건물 구조 변경을 하려면 건물 또는 증축한 내용,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을 하려면, 건물주가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3층으로 증축을 하려면 구청에 들어갑니까? 등기소에 들어갑니까? 건물 구조 종류 변경하려면 구청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구청에 건축물 대장 구조 변경 등록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죠? 구조 변경 등록 신청해서 건축물 대장의 구조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면 구조 변경 등록된 날로부터 1월 이내 등기소에 건물주는 들어와서 구조 변경 정리를 등기부를 하러 들어오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 무슨 용어인지 아시겠어요? 구청에 뭐 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대장 변경한 날로부터 1월이라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이게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 어떤 사유로? 계약. 어떤 사유로? 계약. 원인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할 때는 계약이 반대급부 없어도 되는 계약일 때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증여해 볼까요? 토지를 갖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대. 그게 증여계약이지요. 그러면 증여계약 합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소유권 명의 바꾸는 게 이전 등기잖아요. 며칠 이내 명의 바꾸러 등기소에 들어오라고 의무를 부과한대요. 60일.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대금을 건네줘야 되는 계약이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계약.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다 매수인에게 아무 때나 이전 하래요? 아니면 매매가 계약이니까 의무를 부과한대. 60일. 시험에서는 이걸 묻는단 말이야. 반대급부 이행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매매계약 썼었나? 아니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오라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익힘 작업을 해야겠죠? 이제 이번 과정서부터. 그래야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하러 갈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당을 떨어뜨려서 이제 공부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잠깐 쉬죠?